오씨 뒤에 다시 한쪽 쳐오네. 헤이 헤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돌 아이돌 분하고 인맥 있으시지? 한 명이라고. 근데 그 걔가 인맥 있는 게 아니라 그 걔가 또 아는 분의. 아 이렇게 건너 건너 건너에. 아는 분의 아는 분의 아는.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멀다. 저도 들어가서 구경했는데 친구가 좀 게임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게임을 못해요. 너무 네 잘하는 게 없어요 그 친구. 아니 그분은 항상 팀 내에서 까이는 걸 담당하시는 것 같은. 그거라도 해야죠. 뭐 하나는 해야지. 근데 확실히 고랭 갈수록 SMG보다는 샷건 연습한 분들이 고랭 찍기가 쉽더라고. 왜냐면 존버를 해야 랭크가 오르니까. 여포를 하면 랭크를 못 올리거든요. 여포 하시는 분들 보면 랭크가 다 그냥 100위권 근처지 10위권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존버를 섞어야 되는데 존버 섞으려면 시작권을 잘 써야 되니까. 특히 1평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SMG 들고 들어가 있으면 오히려 그 수비하는 쪽이 더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불리하더라고요 오히려. 예, 오히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평집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건물도 안 들어가고. 저도 그냥 네, 저도 그냥 1평집 근처를 뱅뱅 돌기만 하지 잘 안 들어가요.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탑 10하고 1등하고 이제 점수 비율이 다른데 1등에 최대한 근접을 많이 해야 점수가 많이 오르거든요. 전체 통합 점수가 그러니까 킬레이팅하고 윈레이팅 다 합쳐 가지고 통산 이 점수를 내는 건데 그 킬레이팅 높은 걸로는 점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점수 유지는 되는데 유지는 잘 되는데 점수가 올라가질 않거든요. 그래서 10위권 안을 한 자릿수로 들어가야 되네요. 에? 와우! 와 진짜네. 바로 앞에 있거든요 지금. 드세요. 저는 보급품 안 먹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네네. 10위권 안은 존버하시는 분들이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1등 했을 때가 배그 시작한 지 이틀 됐을 때인데 존버하다가 2등 잡고 바로 1킬하고 1등 했어요. 그러니까 1킬 그렇게 1킬하고 1등 하는 게 그 막 10킬하고 막 10위권 밖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점수가 잘 오르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여포가 점수를 올리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언급을 해도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 딩셉션님 킬도 되게 많이 하시고. 딩셉션님은 샷발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은 여포가 아닌데 샷발이 엄청 좋으신 존버시죠? 샷발이 엄청 좋죠. 그러니까 버티면서 잡아야 되는 거 딱 집으면 그냥 잡아요 그거를. 정의롭던데요 진짜. 아니, 얘를 잡아야겠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요. 올라오십니까? 안 올라오냐고요? 올라가야죠 한번. 네네. 아니 올라와서 사시진 않을 건가요? 아 저요? 아 저는 일단은 2학년을 끝냈는데 대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복학을 할까 생각 중이라서. 그러니까 복학을 하면서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못 할 것 같아서. 과가 어떤 저요? 혹시 여쭤봐도 돼요? 저는 메카트로닉스요. 예? 로봇이요. 예, 로봇. 아, 올라가서 살면 좋을 텐데 혼자 살면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이 또 우선 돈이죠. 돈이. 아, 뭐 돈은 뭐 둘째치고 일단은 돈을 둘째치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아 저는 저희 집에 살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월세 주거든요. 그래서 돈은 딱히 어차피 내는 거 그냥 올라가서 내는 거니까 딱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방구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방송을 하면 시끄러우니까 일단은 방음 시공을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원룸에다가 그러면 방음이 최소한 어느 정도 되는 방을 구해야 되는데 그 방음은 어차피 그냥 방음 부스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건 방음 문제없잖아. 부스 원룸에 집어넣으면 자리가 그 혹시 M4 제가 원래 주워놨는데 전술 개머리판이랑 대용량 킥드로우랑 껴놨는데 이거 쓰실 분 없나요? 방음 저 부스도 또 M4예요. 저 카우팔 주셔가지고 방음 부스도 또 비싸가지고 좀 넘나봐야 소염기랑 되겠네. 넘나봐요. 아니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냥 버릴게요. 네. 제가 두 개를 드릴까요, 그러면? 예. 그두 겹짜리로 부모님도 하면은 있으신 거예요? 전 지금 그 뒤주라 그래가지고 엄청 지금 지옥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그 코인 노래방 알죠? 예. 에에에. 아, 진짜 코인 그쪽? 노래방도 그냥 옛날 코인 노래방 말고 옛날 오락실 노래방. 와, 예, 거의, 거기 안에 있어요. 그런 데 안에 거의, 있어요. 아, 거기는 제 책상도 안 들어가겠는데요? 제가 1.6에, 아니, 뭐야, 160에 80인데, 책상이. GP 50인가? 예? 그런 거 쓰고 있어요. 거기 모니터, 거기 일단 그 더블 가구 모니터를 아예 놓을 아니에요?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해우소 거의 수준인데? 해우소보다 작아요. 해우소가 저거 뒤주에 4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는 감옥이잖아요, 그냥. 독방 아니에요, 독방. 다들 감옥 좋아해요? 근데 대신 이제 더블이라 가지고 제 거는 네. 더블이라서 이제 아, 막 방음 소리가 효과는 멈춰. 확실히 좋은. 아예 안 들리죠. 밖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밖에 아. 소리도 안 들어오고 밖에 소리가 안 들리고. 독방인데? 근데 정신병 걸렸다. 그러면 거시기 뭐냐? 에어컨도 달아놨어요, 안에? 이 안에 컴퓨터 하나도 없고요. 우선 모니터 두 개만 들어와 있는데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옆으로 돼 있고요. 아, 컴퓨터를 또 밖에다가. 아, 선을 네, 빼서 밖에 밖으로. 아, 아, 그래도 대박. 장점은 있겠어요. 컴퓨터를 밖으로 해놓으면 컴퓨터 팬 소리가 마이크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냥 노래방 소리만 덥지는 들어와요. 않겠다. 네네, 덥지도 않고. 아, 더운 거는 이제 저거 에어컨하고 밖에 실외 그 제가 에어 그거를 다 만들어 놔가지고 밖에서 다 저는 일단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아,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부스 없이 방에 방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소고기요 그거? 계란판? 계란판은 너무 허접해 보여서 계란판 말고 그냥 스펀지? 스펀지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방음 시공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스티로폴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티로폴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비슷한 거 그냥 문짝에 붙여놓고 제등 뒤에는 제 자동 매트리스를 엎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 방에만 소리가 안 들어가면 되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그러니까 여기 문이 옛날 나무 문이라서 그쪽으로 소리가 엄청 많이 세서 거기만 방음 붙이고 여기 뒤에 등 뒤에 매트리스 놔두니까 제 방에서 락을 막 거의 콘서트장 수준으로 틀어도 저희 부모님 방에 아예 안 들리거든요. 거의 이렇게는. 그렇게 해놨는데도요? 예, 안 들려요. 거의 집 제가 자체가 방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집 자체 벽 자체는 방음이죠. 그러니까 문으로 새어 나가는 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문으로 새어 나가는 데다가 방음 딱 그거 붙이니까 어우 저희 그냥 애초에 좋은 집 같은데? 제 방에서 아니에요. 저희 집 지은 지 오래돼서 제가 봤을 때는 평수 우선 60에서 70평 예, 이상이시고요. 60에서 70이라고요? 어머니 방에서 그 지금 문재인님 방까지 6미터 반 예? 6미터 아니 반. 아니 네, 진짜 제가 이 집에서 1등만 한세번한것 같아요. 네, 이 집이 아 진짜? 지금 또 자리도 좋아가지고 이 다음 자기장이 좋게 나오면 진짜 여기는 최강. 저희 차까지 들고 오면 좋은데 바로 앞에 오토바이 있는데 그거라도 들고 올까요? 혹시 나중에 탈 수도 있으니까. 튀기 위해서요? 2인용 그럼 오토바이긴 혹시 한데 우회쪽은 제가 보고 있겠습니다. 혹시 4배율이나 2배율 같은 그런 고배율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저 2배율 하나 있어요. 그거 제가 드린 거 말고.
여기 옥상에 저 8배율 있어가지고 이거 쓰시면 될 듯한데. 아, 아, 오토바이가 또 장점이 타이어가 안 터지거든요. 아무리 쳐도. 예. 어, 전판이야. 다시 하는 전판. 적토마 대놨습니다. 적토마 대기 중. 적토마 흑토마 오랜만이다. 어 좋아요 자기장. 개 좋아요 개 좋아. 와 오케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은데. 뭐 먹을 거 없으시면. 조개 쪽이랑 해가지고 봐야겠네요. 먹을 거 없으시면 좀 나누어도 되고요. 저 드링크 많거든요. 저 드링크가 없고 구급 상자가 네 개 있어요. 구급 상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2층에서 좀 나누죠. 드릴게요. 제가 구급 상자 하나 드릴게요. 여기를 엎드려 있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앉아 있어야겠는데. 차 온다. 이스트, 어디? 이스트. 이스트. 확인. 노란색, 주황색 다시야. 일단 냅둘게요. 가네요. 저희 쪽으로 예. 안 와요. 지나가는 듯. 보급품 일로. 진짜 좋으시다. 비행기 제 방향으로 오거든요. 머리 위에 보급품 또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죠. 그럴 확률이 생각보다 높겠는데? 와! 또 머리 위에! 진짜 머리 위에 떨어졌어. 진짜 머리 위거든요 이거? 저희 195로 진짜 바로 앞에 조금만 걸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한 50m? 진짜 거의 수... 저기 앞에 저쪽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걸 먹지 말고 먹으려면 애들을 따는 게 어때요? 일단은 떨어졌을 때 만일에 주변에 애들이 안 보이면 먹고 나중에 온다. 차 온다. 주황색 다시야. N방향. 아까 그거. 아까 걔들. 언덕 밑으로 내려갔어요. 얘들 오케이. 세웠어요. 아니다. 간다. 그 교회 쪽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아 보급품 너무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뒤에다가 차 세워놓고 걸어올 생각인 것 같은데. 예. 255 방향도 조심하세요. 떨어졌나요 지금? 아니요. 아니 아니야. 보급 아직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초 될 것 같거든요. 한 15초? 아, 저기 근데 저 사이에 떨어져 가지고 아, 견제 못 한다. 이거 먹으러 갔다 뒤에... 올게요, 그냥. 견제 네. 저희가 견제 못 하는 자리라서 좋은 거 드십시오. 제발. 대용량 킥 들어와. 가야 됩니다. 여기서 놓을 수도 있는데, 애들. 그러니까 여기 뒤만 볼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냥 바로 째세요. 나무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즘 보급품에는 길리 슈트를 거의 못 봤다. 못 나왔으니까 말씀이 없으신데. 그러세요. 아. 아 빨리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앞에 팔팔 튀기는 소리. 우리 자주 가는 그 양쪽 마을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싸우는 거 같은데. 네, 바로 앞에 있는 거 같거든요, 일단. 와, 무슨 혼자서 AKM으로 세 명을 따지? 순식간에? 와, 진짜네. 근접에서 긁었나? 긁었을 수도. 저희 조금 가야 되네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저기 2층집 쪽? 이거 미리 가는 게 좋아. 왜냐면 저희 가면서 숨을 데가 없거든요. 네, 내려갈게요. 어떻게 오토바이 탈 거예요? 아니면 걸어갈까요? 걸어서 가죠. 어쩌다 보니 존버가 됐네. 아 근데 스나 들고 있어서 여기 노란색 핀 가기는 좀 그런데 차라리 아예 저희 근거리 싸우기 힘드니까 그냥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파란색 찍어놨습니다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갈지 걸어서 가죠? 오토바이는 두 명밖에 못 타니까. 네. 저기 정면에 보이는 집들에 있는지 한 번만 그 고배우리신 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스스로 한번 저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 20 방향에 있는 2층 집 거기는 있을 것 같고 앞에 네, 여기 정면에 보이는 1층 집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거기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있으면 저희가 조금 귀찮아져서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 창문에 방금 머리 보인 거 아니에요? 차가 한 대 서 있거든요 여기. 거기? 어 일단은 제 쪽으로 조금 더 붙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덕 위쪽으로 해서. 네네. 벌기가 저거예요. 저거 된 거예요. 리스폰? 진짜? 네, 아 리스폰이 영어에 약간
345쪽에 집에서 계속 총 싸우거든요, 애들. 오케이. 멀기. 멀기. 언덕 위로 해서 센터 근처에서. 아, 저기 차도 있네. 저기에 있을 건데 저기 있을지. 아주 가까운 데서 총소리 나거든요, 지금. 저 우리 문쟁이 님 따라가죠, 문쟁이 님. 네. 이건 무슨 총소리지? 스크스 아닌 거 같은데. 이거 부스스요. 아, 소리 진짜 안 들린다. 어디 있죠? 아, 타이어 터뜨리고 있어요. 아이씨. 너무 안 맞네. 250인데 왜 이렇게 안 맞니? 혹시 9탄 남으시는 분 있나요? 9탄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좀 오픈 또 바로 앞에 떨어지거든요. 이번에는 욕심을 버리죠. 네, 약간 아래쪽 저 차 있는 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오지 않을까요 절로 애들? 저 일단 330 방향에서 올라올 거예요. 어, 옵니다. 저 주황색 차 왼쪽 밑에 W 방향에서 올라오세요. 아, 아까 그 차다. 지금 우리 쪽으로. 아, 오케이, 확인. 걔들 완전 봐. 저희가 가운데예요. 다른 애들도 이제 사방에서 올 거예요. 가생이로 붙. 예, 풀 같은데 잘 숨어야 될 것 같아요. 은원패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밑에 UAG도 있네. 오, 보급품. 아, 330 방향에 보급품. 330 방향에 보급품 떨어졌어요. 언덕 밑에. 근데 여기서 뭐 걸리는 애들 있을 거예요. 100퍼. 100퍼 있을 거예요. 100퍼. 어, 저기 팝콘 튀기는 거 봐. 285 방향에 팝콘 엄청 튀기네요. 285만. 안 보여요. 저기 파밍하는 집, 원래 파밍하던 집 여기. 아까 전에 저희 뒤쪽으로 올라간 다시아 쪽에서 스나워 겁나 쏘네요 지금. 아, 스크스. 일단 저희는 330 방향 위주로 보고 언덕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왔던 길하고. 네네. 어차피 저희는 기다리면 돼요. 굳이 네, 보급품 먹으러 갈 필요도 없고. 아무도 안 네. 보입니다 아직까지. 저 보급품 먹으러 가는 거 자살형이라서 UAG는 타이어 터져 있어서 못 타거든요. 타면 뚝배기 와, 날리면 돼요. 포첸키에서 오른쪽에서 엄청 싸우네요 지금. 건물이 아까 저희 들어가려던 1평집 하나밖에 안 남아 있어서. 어, 저기 엄청 싸운다. 330 방향. 330. 한 명 기절. 아, 나 탄이 너무 없다. 이거 씨. 아, 원래 부스스는 갈겨야 되는데. 뒤쪽인가요? 어, 나왔다가 저한테 한 명 기절 맞고 숨었어요. 두 파티 있거든요. 두 파티 있어요. 한 명 도로 건너려고 각재고 있고. 도로 건너려고 각진다고. 아, 나무 쪽에 가려졌나 본데요, 저한테는. 예. 거의 지원 갈까요? 안 보이는데. 어, 잠깐만. 오른쪽. 저도 안 보여서. 앞에 2층 창문에 사람 지나. 와! 두 파티. 어, 바로 소리 앞에 들리는데 저 모습이 안. 예, 엄청 많아요. 지금 330에 한 5명. 올라온다. 와, 와. 쏠게요. 두 파티 싸워요. 저희 쪽에서 안 보여요. 여기 2층 쪽에 사람 있대요. 나 쏜다. 한 두 명 기절시켜 놨어요. 지금 두 파티 싸워요. 지금 왼쪽에 다섯 명 있다고? 어, 조심하세요. 눈쟁이님 지금 엄청 많이 쏘는데. 어, 여기에요. 옵니다. 얘들 올 거예요. 지금 NW 방향에서 저희 한 파티 조졌는데 한 파티 더 있거든요. 오, 저기도 있다. 이스트 105 방향에서 언덕 위로 올라가요. 한 명. 일단 저희가 능선 아래 끼고 있으니까 시야적으로는 좀 불리하거든요. 숨기는 좋은데. 그래서 들키면 조져요. 안 들키기는 좋은데 들키는 순간 망하거든요. SW 방향 언덕이 저희가 먹히면 좀 위험해져서. 차 타고 온다. SW 방향 차 위에 S 올라간다. 주황색 다시야. 아, 가게들 일단 냅둘게요. 아, 나 총을 좀 쏴보고 싶다. 고지대 먹은 것 같은데. 예, 쟤들 고지대 먹으러 왔어요. 세웠어요. 근데 쟤들 쪽에 파티 한 파티 있거든요. 아, 겁나 싸운다. 주황색 다시야랑 싸워요 한 파티.
11명 남았습니다. 우리 빼고. 어, 아래쪽에 올라와요. 예, 올라오는 애들 잡아야 돼요. 오우 쉣. 오이 카구팔. 돌 뒤에 있죠? 네네, 돌 뒤에. 저 지금 능선이라서 안 보이거든요, 잠깐만. 일단은 누우셨거든요, 보건님. 그리고 자기장 와요. 어, 좀... 쟤들 와야 돼요. 저 어차피 와야 되니까 쟤네 잡으면서 나중에... 와! 한 명 올라와요. 240 올라왔어요. SW 이쪽 올라왔어요. 아 오른쪽에도 있어요. 이거 돌 그 나무 뒤에 숨으셔가지고 쏘세요. 쟤한테 사각 잡으세요. 걔한테 사각 잡으시고 살리세요. 언덕이 많거든요. 지금 165. 아 이거 3대3이다 살렸어요. 이거 2대3대1이에요 저희가 3명이고 언덕 위쪽에 2명이고 아까 그 스나 금방 올라갔던 애 저기 위에 한 놈 지나가거든요. 예, 지금 위에 두 놈. 위에 한 놈 줄여놔야 될 것 같아요. SA 방향 위에 한 놈 줄였어요. 이거 1대1대3 1대1대3 그러면 저기 SW 방향에 있는 애 저기 있다 SSS 쏠 수 있으면 쏘세요. 200. 저희 자리가 좋아요. 상대가 와야 돼요. 어. 저기 제 바로 정면에 보이는 나무에 있거든요. 네네. 나 총 처음 쏴본다 진짜. 저한테서 사각이에요? 말고 M2사고로 죽일게요. 정면에 보이는 나무? 저한테서 사각이에요. 네, 정면에 보이는 나무. 저희 기다리면 돼요. 굳이 먼저 안 쏴도 되고. S방향. 저희 셋 다 자기장 아니라서 상대 올 거거든요. 어 3대1이다. 3대1이다 이거. 그냥 아예 기다리죠 그냥? 기다리면 올 거니까 뚝뚝갑해줘. 올라갔어요 지금. 한 명 보세요 지금 여기 제가 쏘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나무. 아 오케이. 저 애미 사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어머 사격할게요. 올라가세요 눈쟁이님. 아 자리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저기구나. 네네. 저 나무 구멍 난 나무 저기 있어요. 한 대? 저도 한 대 한 번 맞춰. 자기장 와요? 얘 와야 돼요. 죽어. 자. 아, 난 쏘지도 않았지만 0킬이지만 1킬. 아, 0킬 명중 6. 1등. 0킬 명중 6.